마음의 소원까지도 이미 헤아리고 알고 계시는 우리를 지으신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우리 찬양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곱어 살피시는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갈망하며 찬양으로 주 앞에 더욱더 가까이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찬양하시죠.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손을 주께
성공 예수보다 예수 아버지의 사랑 크고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소망 가운데 기뻐하는 것이 우리 삶의 진정한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 다닐지라도 늘 그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결국에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우리의 선하신 우리의 좋으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 삶의 유일한 목적과 방향인 줄 믿습니다. 때론 이해가 되지 않은 일도 많지만
우리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 그때와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 가실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며 주 앞에 우리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 I'm not afraid.
함께 노래할까요? 예수 나를 예수 함께 소리 부르십니다. 예수 어디든지 주를 따라 아멘 아멘 주와 같이 같이 가려네 시간 함께 기도할 텐데요 올 한 해를 한번 돌아보시면서 주 앞에 믿음의 고백 주님은 믿음의 고백을 제일 좋아하신대요 주께서 함께 하셨음을 감사하는 기도 한번 드려볼까요? 지금 이 시간까지 내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 올 한 해 나를 신실하게 지키셨던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 한번 드려볼까요? 우리 사랑하는 주님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삶 가운데 혹시 주의 선하심이 주의 신실하심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십니까? 그 부분을 주 앞에 올려드리면서 주님 제가 이 고난을 통하여 이 고된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고 내가 주를 그렇게 경험하기를 소망한다고 결국에 주께서 선하시다 주께서 완전하시다 주께서는 신실하셨다 주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나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감사와 믿음의 고백으로 주 앞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수요성 집회 가운데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예배와 말씀과 찬송과 기도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기 모인 모든 성도님들 주신 은혜를 받기 위하여 주의 은혜 누리고자 이제는 나왔사오니 주님께서 알려없는 은혜 내려주시고 주의 크신 사랑으로 품어주시며 주의 크신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충만하게 해주셔서 남은 한 해를 또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저 돌아가는 분 없게 하여 주시며 모든 분들 은혜 받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성령의 담비를 도와주시고 크신 은혜 내려주시어 이 시간 모두가 은혜 가운데 잠기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3일 동안도 주의 은혜로 지켜주시고 수요 영성 집회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날마다 기념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할 수 있는 입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곡조 있는 기도에 마음을 담아 전심으로 찬양하오니 우리의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고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성으로 예물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일일이 헤아려 주시어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듣는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고 마음이 열리게 하여 주셔서 저마다의 심령에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배당에서 또 영상으로 수요 영성 집회에 참석하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주님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주님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네, 광고 말씀 한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요 영성 집회 후에 저녁 9시에 재직 총회가 있습니다. 장소는 중예배실입니다. 모든 재직 분들께서는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신이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세상에서 가장 참을성이 없는 나라나 또 그 민족이 어디일까요? 뭐 열 분 중에 열 분에게 여쭤봐도 한국 사람이라고 답변할 것입니다. 뭐 스마트폰이나 개인용 PC로 또 인터넷을 하다가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지 않으면 그 시간을 잘 참지 못하고 굉장히 답답해합니다. 전자레인지에 음식을 넣고 2분이면 2분, 또 3분이면 3분을 돌리기로 이제 타이머를 맞춰 놓았지만 0초가 거의 되어가면 이제 울리기 전에 꺼냅니다. 꼭 2-3초, 2초나 3초 남기고 꼭 이제 전자레인지를 끕니다. 저만 그런 건지 다른 분들도 그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가장 먼저 배우는 단어 가운데 하나는 빨리빨리입니다. 이러한 빨리빨리 문화가 사회 변화를 촉진시켜 문화와 사회 경제 발전에 큰 영향을 주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기독교의 문화는 기다림의 문화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거의 우리가 절기를 지키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모두 기다림의 일부분입니다. 지금 우리는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다리는 대림절 절기 가운데 있고요. 매년 부활주일과 성령 강림주일 사이의 50일을 가리켜 기쁨의 50일이라고 칭하기도 합니다. 또한 다시 오신다 말씀하신 주님께서 아직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소위 신학적 용어를 사용하면 이미와 아직 사이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미 오셨지만
아직 다시 오시지 않은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빨리빨리를 목숨처럼 여기는 우리나라에서 기다림의 종교라고 할 수 있는 이 기독교가 뿌리 내리고 있었다는 사실은 굉장히 큰 축복임에 분명합니다. 야고보서가 기록될 당시 유대 기독교 공동체는 큰 환란과 핍박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네로 황제 시대였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로마의 대화제의 원인을 기독교인들에게 돌리고 기독교인들을 무참히 희생시켰던 그 박해를 많이들 아실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박해의 물결이 일었고 그 유대의 공동체를 떠나서 이방 나라로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이방 지역이라고 예외는 아니었고 그곳은 로마 황제 숭배가 오히려 성행하기 때문에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곳이었습니다. 게다가 교회 공동체에는 극심한 빈부격차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이제 5장 1절부터 6절을 보시면 그 부자는 소유한 재물이 썩어가고 옷이 좀먹을 정도로 이제 재산이 많은데 그 밑에서 일하는 품꾼들은 온전한 삭스를 받지 못하여 신음하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삶의 어려움 가운데 주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이 품꾼들,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믿고 있지만 다시 오신다 말씀하신 주님은 돌아가신 지 또 승천하신 지 30년이 지난 이 시점에도 오시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는 구원의 은총을 누렸지만 현실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이 공동체의 백성들을 향하여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편지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백성들에게 주의 강림이 있기까지 인내하고 기도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세 가지 비유를 들어서 본문을 설명합니다. 첫째는 농사짓는 농부가 열매를 얻기 위해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것. 둘째는 선지자가 주의 오심을 기다리며 고난에도 불구하고 오래 참는 것. 그리고 욥이 인내하여 의의 결과를 만들어낸 것. 이렇게 세 가지 비유를 듭니다. 야고보가 가장 먼저 예를 들고 있는 것은 바로 농부입니다. 초대교회 교부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라는 분은 야고보가 농부였을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러나 야고보가 농부라는 그 사실을 그 클레멘트라는 교부의 입을 빌리지 않더라도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전 사회가 농경 사회였기 때문입니다. 농사를 이야기하는 것이 당시 정서상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농사를 짓는 데 있어서 비라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변수입니다. 오늘날 같이 기술이 발달한 시기에도 비가 내리지 않으면 흉작이 지게 마련인데요. 하물며 농사를 자연 환경에 더 많이 의존했던 2000년 전 이스라엘 땅 또 그 초대교회 공동체에는 이 비라는 것이 얼마나 더 중요했을지 감히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내리는 비라고 해서 모두 똑같은 비가 아닙니다. 나라마다 강수량도 다르고 비가 오는 시기도 다른데요. 성경문화배경사전이라는 책을 보니까 성경시대에 내렸던 비를 크게 시기에 따라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이른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10월부터 11월경에 우레와 함께 내리는 가을비를 가리켜서 이른비라고 합니다. 소나기의 일종인데요. 건기 동안 굉장히 메말랐던 땅을 부드럽게 하고 이제 농사가 지어질 수 있도록 땅을 윤택하게 만드는 작업을 합니다. 이른비가 충분히 내릴 때에 농부들은 그 해가 풍년이 될 것을 짐작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개념을 잘 잡아야 합니다.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른비가 언제일까요? 보통 내려야 하는 시기보다 더 빨리 내리는 비를 우리는 이른비라고 일컫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한 해의 시작이 1월이기 때문에 이렇게 10월, 11월에 내리는 비보다 1, 2월에 내리는 비를 우리는 이른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지역에서는 10월, 11월에 내리는 비가 이른비라는 사실입니다. 밀과 보리의 수확을 하기 위해서 가을에 내리는 비를 시작으로 그 땅의 농사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른비가 잘 내려줘야 농사가 순조롭게 진행이 됩니다. 시편 84편 6절을 보시면 시편 기자는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비가 복을 채워준다고 말하며 이른비가 복을 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요엘 2장 23절에서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히 주시리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른 비와 늦은 비, 또 오늘 본문에도 그 두 가지만 기록되어 있지만 이른 비와 늦은 비 사이에 또 하나의 비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겨울비입니다. 대지를 적시는 이른 비가 10월부터 11월에 촉촉하게 내리고 나면 12월부터 2월까지 우기 중에서도 큰 비를 동반한 겨울비가 내립니다. 이 비가 1년 강수량을 좌우하는데 한 해의 4분의 3 정도에 해당하는 비가 이 겨울에 내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팔레스타인 주민들은 여름의 건기에 대비하여 물을 저장해 두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욥기 37장 6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눈을 명하여 땅에 내리라 하시고 적은 비와 큰 비도 내리게 명하시느니라라고 했는데 이 큰 비는 바로 이 겨울비입니다. 어찌나 비가 많이 오는지 에스라 시대에 수문 앞 광장에 모였던 백성들은 이 큰 비 때문에 흩어졌는데요. 백성이 많고 또 큰 비가 내리는 때니 능히 밖에 서지 못하여서 백성들의 모임이 중단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이른 비와 겨울비에 있어서 마지막으로 늦은 비가 있습니다. 늦은 비는 3, 4월경에 내리는 마무리 비입니다. 봄비입니다. 양이 많지는 않지만 곡식의 결실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비입니다. 이 기간에 비가 내리지 않으면 농작물이 풍성하게 열매 맺지를 못합니다. 그동안 아무리 자라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 늦은 비가 오지 않으면 결실을 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백성들은 이 늦은 비를 때를 따라 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비, 즉 단비라고 여겼습니다. 예레미야 5장 24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 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라면서 이제 책망을 하고 있고요. 또 호세아 6장 3절에서 우리가 익숙하게 아는 이 본문에서 호세아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 어느 비가 가장 중요할까요? 10월, 11월에 내리는 이른 비가 중요할까요? 아니면 12월부터 내리는 겨울비가 중요할까요? 막판에 내리는 늦은 비가 중요할까요? 굉장히 우문입니다. 사실 모든 비가 다 중요합니다. 때에 따라 적절하게 내리는 비가 가장 중요한데요. 이 신명기 11장 14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 내리실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며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적당하게 내리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른 비와 늦은 비 같은 이러한 비에 대한 언급은 구약 성경에서 항상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언급할 때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어느 주석 책이 이제 밝히고 있습니다. 언제 내리건 간에 이 비라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타내는 징표라는 사실입니다. 비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농부에게 있어서 비만큼 간절한 게 있을까요? 저희가 사실 농사를 짓지 않기 때문에 이 비라는 게 오면은 뭐 귀찮기만 하고 또 우산을 써야 되는구나 뭐 그런 생각만 하게 마련인데 이 비라는 것이 농부에게는 정말 한 줄기 희망이고 또 하나님에게 받는 은혜이고 또 그 비가 내림으로 인하여 결실하고 또 한 해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고단한 인생에 우리가 바랄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랄 뿐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누리고자 하는데 삶이 굉장히 팍팍하죠. 남들은 이른 비도 누리고 겨울 비도 누리고 늦은 비도 누리는 것 같은데 왜 나는 평생 하나님을 믿었는데 이렇게 이른 비도 오지 않고 겨울 비도 오지 않고 지금 살 만큼 살고 정말 인생이 많이 지났는데 왜 아직 늦은 비도 오지 않는가 이러면서 한탄하시고 마음 아파하시는 분들 있으신 줄 압니다. 하나님은 내 기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게 맞는 것인가 뭐 그런 회의도 가져보죠.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은혜를 내리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시고 혹 우리가 이른 비를 누리지 못했더라도 언젠가 우리의 가장 필요한 타이밍에 가장 필요한 때에 주님께서 은혜의 단비를 내리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를 사모하며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뜻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동안의 모든 성도님들을
이른비와 늦은비의 은혜가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까지만 얘기하고 살을 붙이고 감동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또 여기서 이제 설교가 마무리될 수도 있어요. 사실 여러분들이 또 이제 그것을 바라셨을 수도 있겠지만 이 이른비와 늦은비를 받아 누려야 한다. 이 말 자체로도 큰 은혜가 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이른비와 늦은비는 사실 비유라는 거죠. 이 비유라는 말은 본래 하고 싶은 말이 따로 있다는 말입니다. 원래 할 말을 이제 표현하기 위해서, 예를 들기 위해서,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들은 것이 비유입니다. 근데 본래 하고 싶었던 말은 무엇일까요? 본문 8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8절 보시면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야고보는 지금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빌립보서 4장 13절을 많이 좀 인용을 하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뭐 그렇게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 4장 12절 앞절은 무엇입니까?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아. 어떠한 환경에도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 그 내용이 바로 4장 12절 말씀 아닙니까? 요즘에 많이 나아졌는데 예전에는 빌립보서 4장 13절만 이제 주구장창 외웠어요. 하지만 앞에 분명히 4장 12절이 있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른비와 늦은비를 누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바로 뒤에 있는 구절, 즉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여 주의 강림을 기다리는 것이 야고보가 가장 이야기하고 싶었던 이 주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지 3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오시지 않으니까요. 기다려도 기다려도 오시지 않는 주님을 어떻게 또 기다려야 하는가? 야고보가 답을 주고 있습니다. 앞선 5장 7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비와 늦은비를 기다리나니. 길이 참으라는 헬라어 단어는 길게, 길다, 멀리 떨어져 있다라는 말과 분노화라는 이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화가 길다, 뭐 화를 길게 내라는 뜻인가, 뭐 이렇게 이제 오해할 수도 있겠지만 뭐 그런 뜻이 아니고요. 분노를 당장 분출하지 말고 좀 길게 이제 시차를 두고 여유를 두고 분출을 하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왜 우리가 일상생활할 때 화가 나고 또 분을 품을 때도 있고 정말 갑자기 이제 폭발하고 싶은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뭐 우리 한국말로 하면은 이제 참을인자를 세 개 세 개라고 하고 또 스스로 그 기분을 약간 억누르고 조금 생각을 하고 나면 그 화를 좀 누그러뜨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길이 참아라는 헬라어 단어 이 에크 데코마이는 무엇무엇으로부터 받아들인다, 즉 받아들이다, 기다리다, 고대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말한 참음이라는 이 단어는 끝이 있는 참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중에 하나입니다. 야고보는 5장 11절에서 욥의 삶을 언급하며 성도들을 위로하고 있는데요. 우리 야고보서 5장 11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신이라. 여러분, 욥이 얼마나 참았습니까? 욥의 고난과 인내를 다 아실 것입니다. 이유 없는 고난을 받았지만 친구와 지인으로부터 온갖 핍박과 모함을 들었지만 결국 인내하여 주님이 주신 결말을 보고 또 갑절의 축복을 받은 것이죠. 욥기 42장 10절에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들으시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갑절이나 허락하신 것입니다. 야고보가 욥을 언급하며 하고 싶었던 말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인하여 당하는 고난과 고통이 결국에 끝이 있고 결국에 구원의 상급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었을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경을 잘 알았습니다. 욥의 결말을 알았습니다. 욥이 갑절의 축복을 받았다는 사실도 알았습니다. 비록 눈앞의 현실이 암담하고 어두울지라도 욥을 돌이키시고 갑절의 복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결코 가볍게 넘기지 않으시고 우리에게도 갑절의 축복을
허락하실 것이다. 우리의 결말도 욥의 결말과 같고 욥에게 축복을 주신 하나님도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믿은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당장에 처한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피하지 않고 기쁘게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사실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의 형님이신 예수님은 팔복의 마지막 복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이 땅의 물질적 축복보다 더 큰 천국을 소유한 자들이 누구인가? 바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은 지금의 박해가 결국에는 훗날 빛나는 보석으로 바뀌어서 자신들에게 임할 것을 믿음으로 확신하는 성도입니다. 기다리고 인내하고 고난당하는 자체가 기쁘고 즐겁습니다. 주님을 위한다는 자부심과 사명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고난과 기다림을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고 주님이 세계 만방 곳곳에 선포된다면 그들에게 그것보다 더 나은 보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은 다 기다림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기다리는 것을 잘 못합니다. 구약의 하박국도 성질이 굉장히 급한 선지자였습니다. 하박국 1장을 보면 어찌하여 어찌하여라고 반복하며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호소하는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성경에 축복받은 사람들을 보면 반드시 그 기다림의 기간이 있었습니다. 노아는 120년 기다려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25년을 기다려 약속의 아들을 얻었습니다. 요셉은 13년을 기다려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모세는 80년을 기다려 민족을 이끄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왕위에 오르기까지 13년 동안 도망자의 신세로 전락하였었습니다. 모두들 기다림 끝에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다림은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고 그 기다림 뒤에 하나님께서 주실 축복이 또한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요즘 교회와 공동체에서 즐겨 부르는 찬양 가운데 하나, 또 말씀 후에 부를 찬양 가운데 하나가 이 비 준비하시니라는 찬양입니다. 이 곡을 만든 심영진 목사님은 사실 그 아름다우신 뭐 이런 찬양으로 저희 교계에 굉장히 유명한 찬양 사역자이신데요. 그분이 한 기독교 언론과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 내용을 인터뷰하셨더라고요. 제가 인용해 읽어드리겠습니다. 찬양곡 비 준비하시니는 내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주신 시편 147편의 말씀을 바탕으로 썼습니다. 그때 내게는 오직 구름만 보이는 것 같은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편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구름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고 비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고난도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다고 생각하며 그분을 신뢰하기로 했습니다. 내가 할 일은 오직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선포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여러분이 누리시기를 원하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싶으십니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반드시 예비해 두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고 우리를 인내하게 하십니다. 때로는 그 기간이 환난이고 연단이고 정말 이 하나님 정말 이제 더 이상은 기다리지 못하겠어요 라면서 그 탄식과 고백이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것 같은 순간도 있을 것입니다. 인내의 한계가 오는 순간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기다림의 끝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기다리고 있으며 영원한 구원이 임하게 될 것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고 비를 준비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릴 때까지 간절히 기도하며 구하고 그 기간을 즐거움으로 기다리는 것,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이른 비와 늦은 비, 그것의 은혜가 아닐까요? 기다림과 고통의 연속인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할 것이라는 강한 확신을 가지고 주님이 허락하신 기다림의 시간을 은혜로 여기며 그 기간을 풍성히 채우며 가꾸며 나아가는 우리 동안의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 저희는 은혜 아니면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이른비와 늦은비를 간절히 기다립니다. 그러나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삶이 고단하여 그 기다림의 은총을 온전히 누리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비가 언제 내릴지 하늘만 쳐다봅니다. 그러나 주님, 그 비는 반드시 내리며 하나님께서 구름을 보이시고 하늘을 덮으시며 비를 준비하시는 분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우리의 삶은 더욱더 풍성해지며 하루하루 새 힘을 나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인한 인내와 고난을 잘 받아들이고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결단하며 비 준비하시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이곳에 생명새 이곳에 생명새 초사다 시편 147편 8절 9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도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비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허락하십니다. 그 비가 내릴 때까지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다림의 시간을 감사함으로 누리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3장 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연말의 시기입니다. 2023년도 남은 날들을 잘 보내어 마무리를 잘하는 이 나라의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국정을 잘 운영하게 하여 주시고 국민을 위한 정치와 행정을 펼치게 하여 주옵소서. 긴장 가운데 있는 남북관계가 평화롭게 해결되어 복음으로 하나 되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앞뒤 좌우를 봐도 절망과 한숨뿐이지만 위에 계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다시금 부흥하는 대한민국을 꿈꾸게 하여 주옵소서. 다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2절과 3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와 교인이 성령으로 하나 되어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연말에 주어진 사역들이 은혜 가운데 진행되게 하시고 동안에 속한 환우들이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영역을 강건하게 하셔서 말씀 사역과 목양 사역 가운데 은혜와 능력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교회 일을 맡아 감당하는 교역자들과 장로님, 항존 직분자분들,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교회와 가정, 환우, 담임 목사님과 교역자, 성도님들을 위해서 다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시간 빈들의 마른 풀같이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시간 주님께 나와 찬양과 말씀과 기도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주신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환난과 핍박의 때에 주님 다시 오실 것만을 기다리며 신앙했던 초대교회 공동체가 이른비와 늦은비를 기다리며 간절히 인내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인내하며 기다리는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묵상해 봅니다. 구름을 예비하시고 비를 준비하시는 하나님 앞에 즐거운 기다림으로 주의 뜻을 받들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해 주님께서 이끌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남은 10여 일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기억하사 하나님의 지혜로 국정을 잘 운영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모든 분야가 하나님의 다스리심 가운데 온전히 운행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 동토의 땅에 복음의 빛이 임하여 어둠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복음으로 하나 되는 한반도 한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와 가정 환우들을 위하여 드린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올 한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교회와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영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가정과 사역 위에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아에 속한 당회원, 항존직, 재직, 교사, 봉사자 그리고 교육자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사 모두가 한마음으로 교회를 아름답게 섬기고 성령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믿음의 공동체, 하나 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환우들을 위한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사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끝까지 동행하시며 승리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환난과 핍박 중에도 하나님께서 내려주실 이른비와 늦은비를 기다렸던 초대교회 백성들의 삶을 바라보며 우리도 이 땅에서 주님이 주시는 비를 구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동안의 모든 성도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